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면 소화도 예전만큼 안 되고 왠지 주량도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동차 부품 교체하듯이 장기도 새 걸로 한번 싹 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전 같았으면 꿈 같은 이야기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그 꿈 같은 미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장기, 장기 유사체라 불리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오가노이드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뜻을 알아보면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올건과 유사함을 뜻하는 전미사 오이드가 합쳐져 장기 모사체, 오가노이드라 불립니다. 인간과 닮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하면 장은 물론 간, 신장, 췌장, 뇌, 망막, 자궁, 고환 등 다양한 신체 조직을 체외에서 만들 수 있죠. 오가노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기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우선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줄기세포는 커다란 나무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라 줄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줄기세포가 간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줄기세포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이나 세포로만 분화가 가능한 다능성 줄기세포입니다. 신체 조직이나 기관의 세포를 유지하고 조직의 재생을 책임지죠. 2009년 네덜란드의 한스 클레버스 박사팀에서 생쥐 내장의 성체 줄기세포로 3차원의 작은 내장을 만든 것이 최초의 오가노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장, 간, 신장, 췌장, 위, 자궁, 고환 등의 오가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죠.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해 만든 오가노이드는 기능성이 좀 더 높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으며 환자의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오가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특정 장기 조직을 이용해야 해당 부위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뇌처럼 정상 조직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위는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230여 종의 세포를 모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완전한 개체는 만들 수 없는 전분화능 줄기세포인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전분화능이라는 말처럼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어서 다양한 장기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죠. 반면 성체 줄기세포와 비교하여 긴 분화 시간이 필요하고 태아의 장기와 유사한 수준의 낮은 기능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 방식으로는 뇌, 망막, 갑상선, 장, 위, 간, 신장 등의 오가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가노이드는 만들어서 어디에 쓰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인공 장기 개발입니다. 굳이 잘 기능하고 있는 장기를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상되거나 재기능을 못하는 장기를 인공장기로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가노이드 기술은 미니 장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의 장기 조직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인공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오가노이드 크기를 실제 장기 수준으로 키우는 대형화 기술, 장기를 구성하는 복잡한 세포의 조성을 모사할 수 있는 조직화 기술 등 많은 관련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해야 하죠. 꼭 완전한 교체가 아니더라도 손상 조직에 오가노이드를 이식하여 직접적인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의 재생 치료제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죠.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질병으로 인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기증자가 없어 사망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겠죠. 더욱이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보니 이식에 따른 면역 거부 반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다른 활용 분야는 신약 개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게 되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되었지만 보통의 신약은 개발하는 데만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면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동물 실험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실험 동물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이 금지되었고 미국에서도 식품의약국 FDA의 동물 실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죠.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고 해도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 유형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확인된 약효가 인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한 탈모 치료제가 아직 출시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체외에서 신약의 효능을 검증해 볼 수 있게 되어 좀 더 정확한 효능 테스트는 물론 신약 개발 기간의 단축, 동물 실험 최소화라는 이점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오가노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우선 줄기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배양하는 것부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줄기세포가 장기 내에 존재할 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에 의해 특성을 유지하지만 실험실 환경에 따로 놓였을 때는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간 조직으로 분화시키려고 했는데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 조직으로 분화될 수도 있고, 원하는 조직으로 배양한다고 해도 워낙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연구가 넘어야 할 히말라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재밌는 게 과학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연 박사팀에서는 장 오가노이드를 체외에서 성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으로 기술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간세포와 유사한 독성작용을 검증할 수 있는 간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궁극의 오가노이드가 개발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누군가가 꿈꿨던 미래였던 말이죠. 이 영상이 오가노이드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